제6장입니다. Example Application 해서 Declarative Coding 메커니즘 방식, 알고리즘 패턴이 실제 우리 웹 프레임워크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겁니다. 코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제가 옮겨놨어요. VS 코드를 옮겨놨으니까 여기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보죠. 먼저 Imperative 방식으로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죠? for 문장입니다. 이것을 decorative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corative 방식과 imperative 방식이라고 한다면 decorative는 encapsulation, logic encapsulation 해서 logic을 숨기는 거예요. 어디다 숨기느냐 하니까 function 내부로 집어넣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세부적인 항목은 function 내부로 집어넣고 개발자들은 하이 레벨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데크리티브는 본질적으로 하이 레벨 USW이 되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 코드는 펑션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펑션을 펑션 among community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임페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들은 되게 쉐어 펑션 커뮤니티가 되죠. 무슨 말이냐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노드 JS나 어디나 뭐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펑션들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방식인데 임페리티브 방식은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공유를 하는 거고, 임페리티브 방식은 그렇진 않죠. 그냥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굳이 드러낼 필요 없이 그거는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넣어두고 원한다면 들여다보고 그냥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철학상의 차이점이죠. 또 다른 예제도 같이 하나 볼까요? 보시면은 authenticate 사용자 인증이죠. 인증도 마찬가지. imperative 방식은 이렇게 뭔가 function을 받았어. 그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로직을 다 적습니다만은 데크리티브는 그냥 로그인이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라이브러리에 만들어두고, 혹은 to use라고 하는 펑션을 또 만들어두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불러서 그냥 조립해서 쓰는, 그게 데크리티브 방식입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간명하고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볼 텐데, 이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런 화면에 이렇게 고양이 그림들이죠. 고양이 그림들을 프리크에서 불러와서 보여주는 그러한 웹페이지를 한번 구성을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일단 이렇게 컨스트에서 CDN에서 CDN은 이게 CDN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이거는 이제 코드 공유 사이트죠. 코드 공유, share 코드 공유 사이트고, 거기서 뭘 가져오느냐 하니까 람다를 가져오고 그리고 jQuery를 가져옵니다. 두 개를 가져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은 팀 주피터에서 진행하는 웹 프레임워크 웹 개발들은 람다나 jQuery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습 목적으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jQuery와 람다를 이용을 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람다나 jQuery를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별도의 람다나 jQuery 과정을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고 팀 주피터는 러스트를 언어를 주된 걸로 사용합니다. 러스트 더하기 왓슨이라고 그러죠. 왓슨 방식의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로직으로만 그냥 학습을 위한 로직, 어차피 웹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은 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동일해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 체계를 만들고 다음에 require.js에서 연원석을 불러왔습니다. 마찬가지 require.js도 우리는 저기 팀 GPT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습 목적으로만. 이 책이 또 나온 지가 벌써 꽤 된 책이잖아요. 4, 5년 된 책이니까. 그 당시에는 require.js를 많이 썼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직만 보시면 됩니다. 굳이 require.js를 현업에 쓰지 않는 이상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로직만. 그래서 패스, 그래서 require.js config에서 require jQuery와 lambda를 가져온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jQuery는 이렇게 달러 표시로 표현했고 lambda는
이렇게 람다에서 컴포즈와 크리와 맵과 프랍이라고 하는 네 개의 펑션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코드입니다. 우리가 액추얼 코드, 실제 동작하는 거죠. 실제 동작 코드를 하고, 그리고 인덱스 HTML 파일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지금 우리가 코드 6장이니까 코드 6.js를 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라이브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라이브 서버입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면 그때그때 즉시 즉각적으로 그 변화되는 내용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를 설치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인덱스 HTML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CH06이죠. 06이라고 하는 JS 파일에 이렇게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를 구성하게 되면은 밑에 그리고 밑에 있죠. 지금 현재 라이브 서버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구동하고 있으니까 폴트 5500에서 라이브 서버가 들어가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돌리실 때 제가 세팅한 것과 같이 그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추얼 코드를 볼까? 일단 유틸리티 펑션하고 퓨어 펑션 돼 있는데, 유틸리티는 이제 이름을 인퓨어라고 붙였는데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붙여서 세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퓨어에서 트레이스, 이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에서 인퓨어의 트레이스 get.json set.html에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쿼리를 넣어서 이렇게 펑션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퓨어 펑션 부분, 퓨어 부분과 인퓨어 부분을 나눠서 합니다. 지금 퓨어 부분이고, 그리고 인퓨어 부분은 밑에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여기 퓨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퓨어에 들어오는 것이 맞죠. 이게 아니라 인퓨어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자, 퓨어 펑션 부분입니다. 호스트 패스 이렇게 쭉쭉쭉쭉 정해놓고, 다음에 src 이미지는 src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jQuery입니다. jQuery 문법인데, jQuery 문법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로직만 보십시오. jQuery가 궁금하신 분들은 jQuery 과정들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팀 주피터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강좌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URL을 해서 컴포즈,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 플랍은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에피소드 보시면 돼요. 지난 에피소드에 아마 플랍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 플랍이 따로 플랍 정의되어 있는 것이 교재에 있겠군요. 교재 부분 플랍 볼까요? Imposition host 있고 app 여기 있군요. const 플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적어 놓을게요. 우리 가져왔습니다. 플랍은 웹에서 가져왔죠. 여기서 가져왔는데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여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플랍 그냥 클입니다. 프로퍼티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프로퍼티를 불러오는 방식인 거죠. 그게 플랍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예요. 왜 프로퍼티를 쓰느냐 하니까 우리가 오브젝트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인퓨어 여기서 이 각각의 녀석을 불러올 때 이 플랍을 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플랍에서 미디어 를 불러왔고, 그리고 M을 불러왔는데 여기에 일단 미디어 URL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고, 다음 미디어 URL에서 컴포즈에서 플랍에서 items 넣고, 또 맵에서 미디어 URL 위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이걸 또 가져왔습니다. 이게 두 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미디어 URL 불러오고, 그죠? 그리고 맵에서 이미지, 연습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매핑하도록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미지 만들어낸 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 나중에 쓸 겁니다.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퓨어 부분이죠. 이 인퓨어 부분은 뭐예요? 퓨어 부분은 항상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습니다. 그게 퓨어입니다. 인퓨어 부분은 펑션 외부,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펑션 외부에 있는 데이터와 소통할 때는 모든 것이 impure입니다. 그래서 compose에서 impure의 getJSON, 그 전에 간에 뭐 있네요. getJSON, impure의 getJSON이 뭔가요? 위에 있는 요거죠. 여기입니다. 이 녀석이고,
마찬가지 클이에요. 콜백과 URL을 받아서 요걸 리턴하도록 그렇게 getJSON이 되어 있습니다. getJSON의 첫 번째 콜백 부분 얘죠. 그리고 URL 부분 두 번째 URL 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콜백은 마찬가지 impure trace입니다. impure trace는 여기 있죠. 요 녀석입니다. 요는 console log 하는 거예요. console log에서 뭔가를 console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x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그 console log인데 뭘 console log을 할지를 보면은 화면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우리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로컬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팀집도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리턴된 게 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작성한 코드 있죠? 그 내용이 가져온 뿌려주는 게 이거예요. 그 중에서 리스판스 내에서 올려볼까요? 리스판스 내에서 아이템 있고 아이템 내에서 지금 웹에서 클릭해서 다 가져온 데이터죠. 아이템 중에 뭔가 열어보면은 열어보시면은 미디어 부분이 있죠. 그죠? 미디어 있고 미디어 속에 AM이 있잖아요. 지금 요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요 데이터들. 그죠? 그래 제로부터 해서 쭉쭉쭉쭉 몇 분까지 쭉 있는데 이 각각의 아이템들의 20개네요. 20개의 항목들 중에서 각각의 이 탭들, 미디어 탭에 또다시 M, 이제 M 이렇게 있는 이것을 불러오기 위해서 지금 코드 작성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죠? M이고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 URL을 만든 거예요. 그 미디어 URL을 만들어서 아이템즈에다가 다 매핑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템즈에 뭐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좀 있으면 아이템즈에 뭐가 들어갈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작해 보시면은 그 결과로 놓은 화면이 이 화면. 지금 팀 주피터라는 화면만 내용만 있죠. 요 팀 주피터라고 하는 내용은 인덱스 HTML 여기에 제가 H1으로 넣어둔 겁니다. 그냥 그죠? 일단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요것들을 일단 숨겨놓고 실제 데이터를 불러놓은 걸 보죠. 보시면은 렌더에서 impure set HTML 이 부분이죠. 얘를 불러왔죠. 불러왔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다시 얘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레고 조각 맞추듯이 땅땅땅땅 맞추고 있죠. 그죠? 얘를 만들고 그리고 얘를 만들어서 얘 이미지 URL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죠? 얘를 어디다 넣느냐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이미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또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렌더가 만들어지면 이 렌더를 가지고 다시 impure getJSON 메뉴에 있는 getJSON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불러와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앱이 만들어지면 여기 앱에다가 cat을 넣는 겁니다. 이 cat은 뭐죠? 바로 위에 있는 t 값입니다. 그러면 조립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레고로 조립하듯이 땅땅땅땅땅 맞춰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JAX나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보시면 그 결과로 넣은 게 이제 얘는 필요 없죠. 얘는 지금 컨솔 로그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도 필요 없고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웹의 화면을 구성하는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서 실제 데크레티브한 코딩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코딩할 때는 요런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하지만은 나중에 실습을 할 때는 요것과는 실제는 툴은 다른 툴을 쓸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실제 jQuery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require.js를 어떻게 불러와서 require.js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실 필요 없어요. jQuery도 앞으로도 딱 이 책 외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require.js도 이 책 외에서는 쓰질 않아요. 단지 여기서 흐르는 흐름, 그죠?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 예제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해킹을 해서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